공공재정비 온택트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와 공공주택 재정비라는 새로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도시의 회복력을 더하는 노후 공공주택 중장기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여러 불편사항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발언자를 포함한 전체 참석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참여해 주시거나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튜브 채널인 청신호TV를 통해 지금과 같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종료 후에는 대한건축학계 건축TV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성 건축학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사전에 녹화된 영상임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SH공공재정비사업단 이원철 단장님과 SH도시연구원 김승주 박사님의 발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두 개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용승 한양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토론자 네 분은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성 어반인사이트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삼밭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반갑습니다. 이경훈 국민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연결이 원활치 않아서 이경훈 교수님은 잠시 후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실 이원철 SH공공재정비사업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주 SH연구원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오늘 세미나를 보고 계실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과 건축학회 회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행사 소개를 마치고 대한건축학회 강부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건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은 코비드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본학회가 공동으로 도시의 회복력을 더하는 노후 공공주택 중장기 활용 방안의 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서울 시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 설립돼가지고 30년이 지난 지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그 수요에 최적화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학회는 국내 최고의 역사와 2만 6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건축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주택 22만 호 중 현재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공공주택은 34개 단지 약 4만 호에 달하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임대 단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거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공공주택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공동 세미나는 노후 공공주택의 현황 점검과 중장기 활용 방안 등을 통해서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공간 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발전까지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토론의 자리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바라며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공동 세미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님과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학회와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공공재정비를 통해 미래 도시의 주택 공급 패러다임으로 확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도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용 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중요한 컨퍼런스를 위해서 참석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H공사가 오늘 그 대한건축학계랑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대한건축학계 강부성 회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제를 해주실 SH공사 이원철 단장, 그 다음에 김승주 연구원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한양대학의 김영순 교수님, 그리고 어번인사이트의 김대성 소장, 한밭대학교의 송복석 교수님, 국민대 이경우 교수님, 그리고 한국주택학계 지규현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SH공사는 그 생애 주기별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결국 이제 소비자 트렌드하고 사용자 요구에 입각한 그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 30대를 대상으로 청신호주택, 그 다음에 30, 40을 대상으로 지분정립형 주택인 연리지홈, 그리고 50, 60 은퇴세대를 겨냥한 누리제를 브랜드 런칭하고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노후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서울 시내에 산재한 34개 영구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재건축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 소셜 믹스라든지 에이지 믹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더 운영을 잘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을 위한 그 시설들, 그러니까 공간복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분정립형, 그 다음에 임대, 분양,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설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대주택이 갖고 있었던 그다지 좋지 않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걸로 보고, 무엇보다도 서울 시민들에게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컨퍼런스가 그러한 대장정을 떠나는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발제와 토론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청신호TV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노후임대주택 중장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 이원철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장 이원철입니다. 예, 지금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노후임대주택 중장기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입니다. SH공사는 1989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난 30년간 22만 호의 임대주택과 9만 호의 분양주택, 총 31만 호의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주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50년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저희가 공급을 했고요. 주로 이제 89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 39,800세대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청 미달 사태가 발생해서 공급을 중단하게 됐고요. 2006년도서부터는 이제 국민 임대 주택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됐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지 발산, 이제 은평지구 등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희망하우징과 행복주택 등의 이제 공급 유형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혼합단지 사례를 좀 보시면은요, 초창기에 지어진 이러한 그 임대주택 단지라 할지라도 일부 단지들은 분양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형태를 보면 이제 동별로 이렇게 그룹이 돼서 공간별로는 일단 구분이 되어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이나 이제 장기전세주택 단지들이 포함된 그러한 단지를 보면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층별 라인별로 혼합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지어진 이러한 그 노후 임대 단지 중에서는 벌써 그 안에 있는 분양동 주민들이 증축형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동은 이미 이제 재건축을 준비를 하려고 저희한테도 연락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공간적인 분리가 안 되는 이러한 그 적극적으로 소셜 믹싱된 단지들은 이제 향후 40년, 50년 후에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단지들을 정비해 나갈 것인지는 지금서부터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사례인데요. 미국에 가시면 뉴욕의 나이차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관은 저희 공사보다 약 55년도 전에 이제 설립된 기관이고요. 하는 일은 저희 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이러한 그 건물들이 분집해 있는 단지를 보신다면은 아마 나이차의 퍼블릭 하우징 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단지들이 1940년에서 50년도 사이에서부터 이제 공급이 됐는데 그 단지들이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 상태하고 이제 시설 상태가 매우 그 열악해서 가끔 이제 뉴스에도 나올 정도라고 하고요. 지금은 국가 보조금은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시설은 노후화돼서 유지 보수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현재 그 재정 상태도 매우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선진 사례, 즉 이제 양적 공급의 그림자를 보고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노후 임대 정책 환경인데요. 저희 공사에서는 이미 한 10년 전서부터 영구 임대 단지에 대한 재정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규모나 중규모 정도의 이주대책 마련하는 게 워낙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호별이나 층별 리모델링 수준에 머물렀고요. 이제 불과 2년 전인 2018년 이후에 좀 더 중대규모의 이주대책을 이제 동반한 그러한 철거 신축 방식의
정비가 논의된 것을 논의된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노후임대 자산을 활용한 추가적인 주택공급 효과는 기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분들 집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기에 또 새로운 집을 짓는 시간 합쳐서 최소한 한 6, 7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좀 늦은 면이 있어서 아마 전면적으로 이제 나서는 정책은 이제 현재까지는 아닌 그런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노후임대단지 현황 및 여건입니다. 저희 공사는 그래서 초창기에 지어진 그런 그 영구임대 노후단지 34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제 중장기 활용 방안을 해봤고요. 이 단지들의 현황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시설물 상태는 노후화돼서 주민들의 어떤 거주의 질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가고 있고 또 반대로 그 단지에 대한 그런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은 높아가고 있고요. 또 이제 취약계층 집단화와 비교적 중대규모의 어떤 폐쇄적 단지 구조로 인해 주변과의 어떤 그런 그 소통, 대화, 이런 것들이 단절되는 등 사회적 소외 현상을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입지 현황을 보면, 이러한 그 노후 임대단지들은 도시 외곽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진 곳이었는데 이게 도시가 발달하고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지금은 역세권이라든가 지역이나 지구의 중심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34개 단지 중에 이제 약 68%가 현재 역세권 반경 500m 안에 위치해 있어서 그만큼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현황, 즉 노후화 건축 연한인데요. 34개의 단지 중에 이제 5년 후면 한 22개 단지가, 그리고 이제 10년 후면 약 31개 단지가 이제 재건축 연한 30년에 도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만큼 수선 유지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이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용적률은 한 180%에서 190%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여건에 따라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 이제 추가 공급이 주택적인 주택에 대한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단지들의 내부 현황을 보면 가구주 평균 연령이 6, 70대가 약한77% 정도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1, 2인 가구가 약한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지의 활력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또그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용 시설물들도 주민들이 접근이 아주 불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공실이 발생하는 등 마찬가지로 같이 활력도가 이제 저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젊은 층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의 유입도 필요하고 또 공용시설물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과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임대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 이제 거주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응답자 중 82%가 이제 거주 환경 개선 방법으로 신축 후 입주를 이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주택 입주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이주 범위로는 이제 단지 바로 옆이 41%, 해당동이 36% 등 주로 현재 살고 계시는 그러한 생활권 안에서 이주하시기를 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복지 시설은 이제 복지, 여가, 상업, 의료 시설 순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 사항들은 이제 저희가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중장기 활용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제 국가나 서울시 주거 정책을 반영하면서도 노후 임대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소하고 또 역세권 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제 도심주거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이제 사업 비전을 설정을 했고요. 각각의 단지별로 독립필지 여부, 그다음에 뭐 건축기재 제약사항, 추가 용적률, 이주대책 유형
등등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중장기 활용 방안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분석 요소, 그 중에 주요 분석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주 대책입니다. 이러한 노후 임대 단지 규모를 보면 900세대 단지가 20개 단지, 그리고 1500세대 세대가 10개 단지 정도 돼서 비교적 대규모 단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단지 주변을 다 현황 조사를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이주 대책 가능 방안을 다 모아봤고요. 이제 그 결과 이제 밑에 다섯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국가에서는 이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저유형 공공부지라든가 뭐 유휴부지 그리고 또 저희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임대주택 공실 등등의 가진 모든 자원을 다 활용을 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반대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 단지들이 택지 개발 지구 안에 위치해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살려서 인접한 민간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소형 임대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이제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도 이제 정책 환경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보완이나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와 같이 상기 다섯 가지 이주 방안이 모두 다 이제 실현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활용 방안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요소 두 번째인데요. 용도적 상향입니다. 현재 이제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도심 고밀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현재 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단지별 입지 여건에 따라서 이제 비역세권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그리고 역세권은 준 주거 지역으로 그 밀도와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주거 및 사업 유형을 좀 더 다양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분석 요소 세 번째 정비 유형 분류인데요. 각 단지별로 각각의 단지별로 임대 분양 혼합 여부, 그다음에 개발 제한 요소, 그리고 추가 용적률 확보 정도, 그다음에 이주 대책 유형 등등을 검토를 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래와 같이 프로세스 정비 유형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철거 후 신축, 리모델링, 수선 유지 등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표를 보시면 이제 임대 분양이 혼합된 그러한 단지에는 민간 분양동과 이제 그 통합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선 유지 또는 향후 통합 재건축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100% 임대 단지인 경우에는 이제 계획 가능 용적률이 기존 대비 120%를 초과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철거 후 신축으로 그리고 120% 이하인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수선 유지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4개의 단지를 이제 분류한 결과 철거 후 신축이 약 68%, 리모델링이 12%, 수선 유지가 6%, 수선 유지 또는 민간과 통합 재건축이 이제 15%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시사하는 점은 철거 후 신축 중에 이제 반이 넘게 52%가 민간 재건축 소형 임대주택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공공부지라든가 민간부지 활용 등도 저희가 매입이 결렬되게 되면 이러한 단지들도 재건축 소형주택을 현재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런 재건축 소형주택 활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분양 혼합 단지인 경우에는 분양동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재건축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라든가 좀 더 촘촘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등이 차근차근히 이행이 실질적으로 된다면 향후에는 약 1만 8천 호의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러한 노후 임대 자산을 활용을 해서 주민에게 열린 열린성과 어떤 다양성으로 도시의 회복력을 더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열린과 함께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 6대 혁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혁신 열린 단지화입니다. 기존에 있는 슈퍼블럭을 이제 중소블럭으로 재구성하고 생활공유가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 두 번째, 함께 사는 단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임대 단지의 가장 문제점인 어떤 취약계층 집단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과 연령계층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세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 세 번째, 역세권 도심주택 공급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여건에 따라 종상향을 하고 그로 인해 추가된 용적률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또 공간복지시설과 업무시설을 함께 공급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집주 근접 또는 집주 일치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혁신 네 번째, 공간복지시설 복합화입니다. 본 단지와 주변은 다양한 연령층이 사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뭐 보육, 문화, 체육, 보건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애 맞춤형 공간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제 녹색단지화인데요. 제로에너지 주택을 공급을 해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실현을 하고요.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친환경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디자인 혁신입니다. 이와 같이 노후 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면서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과 유능하고 다양한 건축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 혁신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선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영구 임대 단지인 하계 5단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단지를 선정된 배경은 준공된 지 이제 30년이 지난 노후 임대 단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저이용 공공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주 대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저이용 공공 시설 부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계 5단지 이주 계획인데요. 현재 저이용 공공 시설은 이제 중현 어린이 공원에다가 64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서 기존 하계 5단지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요. 기존 자리에 해당하는 이제 1000세대의 주택과 공간복지 시설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하계역 근처의 사거리 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그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하계 5단지 이제 열린단지 계획인데요. 하계역서부터 남측에 있는 경축수공원, 즉 이제 광역 녹지축을 생활공유가로로 연결을 시키고요. 또 지역 거점형 공간복지를 시설을 같이 공급을 해서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러한 열린 단지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영구 임대단지인 하계 5단지를 더 젊고 활력 넘치는 노원구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SH공사는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 자산을 활용을 해서 현재의 기피 시설에서 도시의 활력을 더하는 지역의 선호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철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의 김승주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공공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소개를 받은 도시연구원의 김승주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공공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의 공급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그 이원철 단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2017년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그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이 발표되고, 사실상 서울은 택지 고갈로 공급 한계에 당면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주민반대에 따라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임대주택이 여전히 집값이나 임대료를 떨어뜨리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임대주택과 복지시설 등 이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함께 제공해서, 이런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18년 8월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역밀착형 생활의소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의 그 생활의소시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로 이제 한정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이제 국가 최저 기준 평균 이상으로 공급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 서울시 면적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로 한정할 경우에는 생활의소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19년 5월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 시설이라는 조례를 제정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수준의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또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주거지는 개발 여력이 없는 고밀의 주거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의 추가 공급이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이와 더불어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공공시설 운영 자체에 대해서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여파로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수탁사의 손해비용이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 시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한계들을 조금 극복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와 같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간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공간복지 시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지의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복지 시설이라고 할 때 사실 그 공공 임대주택 내에 있는 이 커뮤니티 시설은 사실상 너무나도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 시설에 대해서 한번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과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 SOC가 아우르는, 생활 SOC를 아우르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공간복지 시설 자체는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저희 SH 보유 자산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인 공유 재산이 갖고 있는 그 운용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특징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지 시설의 그 공급이나 또 활용에 관련된 그 주요 전략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생활의소시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연구나 어떠한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에는 공급이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보완 방안 등을 제안하는 연구도 주를 이루었고, 생활의소시에 대해서는 지역밀착형 인프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공급할 건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하는 측면에서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공간복지 시설의 규모 및 우선순위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간복지 시설의 활용 방향,
그리고 운영 주체와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총 9개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은 공간복지시설은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면서 지역편 시설이 함께 복합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입주민의 특성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던 게 사실인데 이 공간복지시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민과의 함께 이용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를 검토하는 단지 주변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규모의 공간복지시설을 공급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층주거지와 또 일반 분양단지인 공동주택단지가 인접해 있는 경우나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단지가 또 인접하거나 혹은 공공부지나 하계호단지와 같은 공원녹지가 인접해 있는 경우에 따라서 마을 단위 또는 지역거점 규모의 공간복지시설을 차등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그 단장님께서도 발표하신 바와 같이 역세권과 준주거 지역은 이제 서울주택 공급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서 약 50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34개 단지 중에 약 절반의 단지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 거점 규모의 생활 SOC의 경우에는 차량보다도 대중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지역거점 규모의 공간복지시설을 도입하고 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34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에는 약 24개 단지가 서울시 전체 세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마을 거점 규모든 지역 거점 규모이든 그 입주민의 이용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도시재생 사업만큼의 그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세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간 복지 시설을 공급해서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면서 이 24개 단지 중에 11개 단지가 또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또 이 중에서도 산업체나 일자리 감소 등 산업경제 세태지역이 11개 중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지들은 일자리 시설을 포함하는 지역거점 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에게는 사는 곳과 누릴 곳 그리고 일할 곳이 한 번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략들을 종합했을 때 공간복지시설을 어느 단지에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단지별로 도입해야 되는 공간복지시설의 규모는 어떠한지를 크게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검토했었던 하계 5단지는 분야별로 인구, 노후도, 산업경제 등의 분야별 세태 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사실상 공간복지시설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고 또 역세권인 동시에 공원이 인접하고 있어서 지역거점 규모의 공간복지시설 도입이 타당한 그런 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제 국공유지 활용에 집중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공공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과거보다 더 관심이 더 증폭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면서 공공청사가 노후해서 또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전이나 대체부지가 확보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청사 내에 많은 부분들이 유휴공간으로 발생하는 등 수요와 공간의 미스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공공개발기획단을 중심으로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희가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공공주택 주변의 노후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공간복지시설로 이전하고 노후한 공공청사를 신축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이런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알파스페이스로서의 공간복지시설의 활용 방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후청사의 경우에는 또 다른 생활수시 추가 공급도 가능하고 또 소규모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지로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재건축을 통한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도 사실상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단순히 상가 공실이 발생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제 이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해서 주택 공급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도심 빌딩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안은 그 비주거 용도의 주거 용도 전환 시에 그런 다단lang방 면적, 그리고 일조권, 주차 면적 같은 부분들의 현실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주 급변하는 수요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내 공간복지시설에서 수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내용인데요. 비주거 용도로 정해져 있는 공간복지시설을 향후에는 좀 적극적인 용도 전환도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이면서 일조나 그리고 바닥난방 화장실 등 향후 주거 용도로의 전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다라는 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그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34개 단지는 연금의 50년 임대주택으로 한 곳에 오래 거주한 고령자가 밀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립이 심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지들이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입주민 외에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유입될 될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게 공급되었던 선별적 복지 개념의 주택에서 인생의 첫 시작을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의 주택으로 임대주택의 인식도 조금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공간복지시설은 그러니까 생활SOC와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 생활 가로를 임대주택 단지 저층부에 연도형 배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기피시설로서 인식되는 그런 인식을 탈피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공공이 조성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될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이 조성되다 보니까 공간의 활용 한계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설계 이전에 선정이 되고 그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설계안에 그 운영 계획이 반영돼서 공간이 조성됐을 때 가장 바람직한 공간이 창출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SH가 공간을 소유하면서 커뮤니티 시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에 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민간 운영을 위한 부분은 이제 공간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이용이 전제되어 있고 또 지자체와 SH 그리고 민간 운영 주체 등 공간 운영과 이용에 관련해서 다양한 주체가 섞여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역할을 SH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여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SH가 관리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통해서 공공시설까지 포함해서 커뮤니티 시설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민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익을 목표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선한 운영 주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네, 맞는데 사실 그런 주체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들은 처음 사업 초기 당시에 굉장히 영세하고 또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SH는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아닌 협업 주체로서 공간 운영의 목표를 공유하고 또 지역의 기여하는 민간의 창의적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나 재원 등 지원 체계 마련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공간복지 시설의 이런 운영 모델 외에도 사실 공사의 다른 여타의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운영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규모와 입지에 따라서 사실 지역 일대에 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공간복지 시설과 또 다른 복합화 공간복지시설이 함께 운영이 된다면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과 또 복지 개념의 지역편의 시설을 교차보조 운영을 통해서 공공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면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운영 부담 또한 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간복지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공간복지 시설은 기존의 공동주택 내에 복리시설, 그리고 뭐 공공시설, 공적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종합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중에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자체가 원하는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 그 공공주택에 저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설계 이전에 그 소요조사를 통해서 그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치구는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만 장래 수요를 고려해서 공공시설을 규모를 과다 예측하는 측면이 있고 향후 공급 시기의 당면에서는 운영 재원 부담과 수요 변화로 시설 이관을 거부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재원의 한계가 발생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저이용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운영 부담은 결국엔 SH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용도별 적정 규모 산정 그리고 운영 주체에 따른 운영 방식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같이 제한적으로 공간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자치구가 직영 또는 민간 이탁하고 그 외에 공간을 공간복지시설로 SH가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방식에 있어서도 자치구가 이제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그 공간을 부서별로 소유조사를 통해서 그냥 제한해서 제한된 면적의 합산을 통한 그런 공공시설 공급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생활의소시 복합화 사업 모델이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같이 SH와 그리고 자치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의소시 복합화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도 스스로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SH가 자체적으로 공간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당산 SH빌이라고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거의제 거점공간으로 공간 운영 용역을 통해서 서울하우징랩이라는 이름으로 로모라는 민간주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치구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과 그 수익시설 등 이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을 총괄해서 SH가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간 활용과 이용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직영시설 외에 민간위탁시설의 운영주체 선정 그리고 관리 등을 SH한테 관리 위탁하고 자치구는 운영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고 또 공간 활용에 대한 재고 이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SH 측면에서 생각하면
사실상 관리 위탁으로 인해서 운영 부담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복지 시설 운영으로 공사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고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사업이 저희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정착할 시에는 관리 위탁 수수료 징수가 가능해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 보조를 통해서 민간의 수익 사업과 함께 좀 운영의 폭을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이와 함께 그 정책적인 제안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생활의 소시를 공급하는 데 주력해왔는데 사실상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설의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시설과 생활의 소시의 운영으로 그 비용에 대한 지원도 좀 방향 전환을 하는 부분을 공사가 지속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공동 이용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SH, 민간 운영 주체 등 운영 주체가 다양한 공간 복지 시설은 SH의 운영 총괄 또는 운영 주체별 관리 지침 등으로 굉장히 세심한 운영이 좀 기대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사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이용 공간이 분리된다든지, 그리고 또 입주민의 사전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등 입주 전에 철저한 사전 분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공주택의 재정비 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첨예한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공사 내 시설 운영 전담 부서의 설치 같은 것들이 제반적으로 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주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다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한양대학교 김용승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 김용승입니다. 오늘 두 분의 그 발제, 첫 번째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공공임대주택 중장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이원철 장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김승규 수석 연구원께서 공공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성, 연계형 공간복지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사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우리가 사실 현재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문제점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요. 첫째는 그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생활 SOC 시설들을 지역과 연관의 방안으로 좀 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사실은 몇 달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학위 5단지 박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대학의 5단지에 갔더니 주변이 사실 민간 고장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640세대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학위 5단지가 저층에서 640세대는 이제 적지 않은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길을 걷는데도 그 단지를 인지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섬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단지 내에 들어가서야 겨우 이제 학용단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될 정도로 사실 그 문제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네 분 토론자분들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셨는데, 먼저 발제 1에 대해서 주제, 공동임대주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해서 한번 주로 해결 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을 보면 한 분에 주제 하나당 5분, 6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지금 여기 일정에 보면은 우리 김대성 소장님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김대성 소장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반인사이트 건축사 사무소의 김대성 소장입니다. 우선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아주 급상승해서 주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러한 어떤 노후 임대단지를 활용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후 임대단지를 보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도시 외곽이 있었는데, 도시도 확장하고 지하철도 개통되고 하면서 입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을 고밀하고 복합화하면서 입지 계층을 다양화하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정비 개념이 이제 제시를 하시는데, 기존의 이주자들의 어떤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순환정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유효부지의 이주단지부터 조성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주단지에 너무 임대주택만 넣게 되면 초기 사업이 상당히 이제 나머지 주민들의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초기 단지, 이주단지 할 때도 가능하면은 분양이 섞여 있거나 또는 생활 SOC와 같이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계획도 사업 실행 방안이 중요한데, SH 공사도 기업인데, 너무 이제 임대료만 하게 되면은 재원 조달과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임대주택 공급도 좋지만은 내집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체를 임대료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와 분양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향도 꼭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지금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건가요? 두 번째 주제는 따로 한번 다음에 첫 번째.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한밭대 송복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송복석 교수님. 그동안 제가 공공장소에 있다가, 아무래도 저 핸드폰 배터리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바쁘게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제 연구실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이 운전해 오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요두분 발제하시는 거잘좀 이렇게 들었고요. 이렇게 주제를 따로 이렇게 발제를 나눠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얘기를 하기로 해서 먼저 이제 아까 그 이원철 그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짤막하게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발표하신 그 내용들, 더더군다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이게 들리시죠? 예. 죄송합니다. 저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줄 알고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아까 SH 공사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이런 계획들 여기 보면 그 계획들만 다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사실 좀 문제 진단에 대한 것들 좀 명확하게 잘 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뭐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도 사실은 이런 대책들이 여러 번 마련되고 그럽니다만 이게 사실 실행 단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그어 아까 인식 전환에 대한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대전에도 제가 이제 대전에 살고 있어서 대전에도 보면은 2000년대 초에 이렇게 역세권 주변에 좋은 그 신도시를 만드는 그 도안 신도시 만드는 그 지역의 역세권 주변으로 그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좀 편성을 해놨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는 사실 좋은 의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상 이게 짓고서 이렇게 분양을 한 다음에 보면
굉장히 이 정책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냐면 공공임대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도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일반 그 언론이라든지 민간에서는 뭐냐면 역세권에 굉장히 이 상업적인 목이 좋은 자리에다가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상권 자체가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이런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거꾸로 저 어디 그 산속 동네, 새로운 동네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놨던 어떤 이런 그 사실 좀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거 감안해서 보면은 어쨌든 문제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잘 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SH공사가 선도적으로 이제 이런 그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어떤 좋은 그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은 당연히 좀 이렇게 응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잘 지금 지켜졌으면 하는, 그다음에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계획이 또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어떤 그 홍보라든지 여러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역시 여전히 이제 SH공사에서 좀 나서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우선 첫 번째 주제에서 이 정도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쉬셨다가 두 번째 주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경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어떤 이 단면같이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하계동이 되게 좋은 예일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도 하계동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논의를 아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째로 이제 그 당시에 지어졌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외곽이었고 지금은 준주거 지역 상향을 고려할 만큼 굉장히 도심화가 됐는데, 지금 그 전까지 하려던 그 어떤 설계 양태는 여전히 거기서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은 굉장히 무성하게 난무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설계에 담아내는 어떤 SH만의 지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예를 좀 들어보면, 일단 역세권 같으면 역세권에 굳이 하겠다 하는 것은 주차 없이 대중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당연히 주차는 다른 데보다 외곽보다는 더 줄여야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주차는 여전히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설득하기 힘든 문제이기도 할 텐데 전세대가 남향이어야 한다 이런 정도는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왔으니까 다른 편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쓰리베이 평면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령 그러면서 지금 여러 얘기가 다 종합해보면 불가능한 어떤 단지를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단지형을 없애는 것,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지형을 이렇게 파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부수되는 걸로는 그 녹지 비율을 좀 줄이거나 녹지를 일반 민간 아파트와는 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송 교수님 말씀 중에 그게 있었지만 그 이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주거이라면. 근데 지난번에 그 하계동 예시로 나온 거나 설계 지침으로 나온 거나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저 외곽 시절의 아파트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층수만 높인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까 말씀하신 뉴욕 하우징 어소리티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혹은 제가 뉴욕에서 일할 때 업무 관계로 거기를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 지금은 거기가 우범 중에 우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뉴욕의 다른 도시 조직과 다르게 단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범죄도 많이 늘고, 어떻게 뉴욕시에서도 매년 돈을 쳐붓는데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형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50년 후에 똑같은 일을 겪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은 일반 민간이 할 수 없는 아파트의 형태를, 그런 어떤 이상적인 유형을 SH에서 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실제로 분양이 부담이 있다면 이런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계획의 요소를 토론하셔서 그게 좀 반영된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토론문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꽤 오래 전부터 좀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예전했던 자료들을 조금 소개드리면서 두 분 발제 내용들을 조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로 이제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주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지만 우선은 조금 첫 번째 주제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주제는 앞서 토론자 몇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저도 2016년 죄송합니다. 2016년 당시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기존의 그 50년 공공임대 그리고 연구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시설 개선도 사실 좀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재건축이 도래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뭐 서울의 집값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전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다시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발표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처음 여기 토론문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 물리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앞서 발제자의 설명한 바와 같이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소셜믹스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2016년에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임대하고 50년 임대가 30년 이상 단지수가 2030년 되면 한 321개 단지가 전국 기준으로 됐던 걸로 제가 그때 자료를 작성한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수치가 어떤 의미냐면 2030년이면 전체 세대세 중에서 30년 이상 경과단지가 약 93%에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을 중심으로 몇 개 그 시범을 예를 들어주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서울로 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굉장히 그 지역별로 또 단지 형태별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 굉장히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정비사업, 재건축, 연구임대나 50년 임대에 대한 재건축 로드맵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발제한 그 아이디어들이 1주제도 마찬가지고 2주제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디어들이 좋은 시범사업으로 나와서 좀 발표가 되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다 예전에도 고려됐던 내용들인데 결국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임시 거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결국 대체 주거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인근에 대체지가 있을 때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양호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고려된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오늘 사례에서는 바로 인근에 이제 공원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인근에 그 민간 아파트에서도 재건축이 추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보통 이제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이 일정 정도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 주택을 좀 대체 주거지로 활용하면서 연구임대나 노후화된 공공임대들을 같이 연계한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맵임대를 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지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 개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제일 SH나 뭐 공공기관이 어려운 부분들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문제죠. 앞서 이거 모두 다시 다 공공임대로 다
지을 것이냐. 제가 과거에 이제 검토했을 때는 증가된 세대수 중에서 일부는 매각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 조달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부분 실적으로 상당히 임대주택이 개선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분 분양이 필요할 거라고, 일반 분양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사업비를 조달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셜믹스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시범 사업 모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서울시의 그동안의 현재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당히 아까 우리 김영승 교수님께서 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슬럼화되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들이 있죠. 결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혼합을 굉장히 당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시범사업이 됐든 재공급이 될 때 소셜믹스가 실현되다 하더라도 현재 주거이동이 자유롭게 발생하지 않으면 또 몇 년 후에 그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주자의 라이프사이클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지금 SH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대기자명부 제도가 도입이 될 거고 또 입주자 관리 체계를 좀 제대로 다시 정비를 하게 될 텐데 결국 기존 입주자들이 주거가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또는 공가나 재입주 이런 방안들이 순차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아까 두 번째 주제에서 운영 차원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최초 공급 시기에는 소셜믹스가 일부 실현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고령화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별성 문제입니다. 누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지가 식별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기술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주택 규모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문제적 입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단지들의 사회적 낙인 효과를 주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산층으로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좀 공급해야 된다는 이슈들이 뭐 최근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 평생주택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건축 또는 뭐 리모델링도 좋고요. 재건축 방식으로 기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때 기존의 연구임대에 굉장히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폭넓은 중산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고려한 그런 시범사업들을 좀 제시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토론문은 좀 작성을 했는데요. 시간 제약상 간단하게 좀 키워드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회장님 감사합니다. 뭐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발표하신 자료, 이원철 단장님 발표하신 자료에서의 그 현황에 대한 현재의 임대 주택에 대한 문제 진단은 뭐 정말 잘 돼 있다 하는 송복석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우리 김대성 소장님, 이 사실은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거기에 이제 분양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이경훈 교수님, 이제 단지형을 파괴하자 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실 민간에서 이제 분양 이슈 때문에 과감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좀 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자 하는 그런 기회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기현 회장님도 너무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그 자료들은 나중에 우리 SH공사에
주시고 적극 활용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주제는 지역사회에 열린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제안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폐쇄적이었던 이런 그 SH공사의 임대주택이 좀 이제 지역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좀 연계되는 방안으로서 그 SOC 시설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말씀을 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도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 토론자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도움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 우리 김대성 어반 인사이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대성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주로 공공시 생활 SOC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최근에는 이제 공공시설 간에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복합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도서관이다 하면은 단순히 도서관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문화, 육아, 교육,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것까지 복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자치구나 이제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게 되면 특정 부서에 소관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또 서울이 되거나 상당히 이제 부서 이기주의적인 어떤 행정 관리하고 최근에 공공시설의 추세가 다르기 때문에 복합화된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런 어떤 부서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SH공사 같은 데서 아, 정말 관리하고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었고 그 방향으로 발표를 해 주셔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SH에서 이제 사례로 제시했던 것들이 그냥 무상 이용 시설이 아니고 이용료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운영하면은 이제 적절하게 운영해가지고 어떤 운영에 대한 비용도 다 거기 이용료에서 확보하실 텐데. 여러 공공시설 중에는 무상으로 이용되는 시설도 있고 이용료 기반의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 비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만이 SH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상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재생지원이 필요하겠지만은 이용료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용료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이용료 기반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어떤 것이 우려되냐면은 임대단지 사는 사람들은 다 저소득층인데 그 이용료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실제로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역차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이용료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자들한테 바우처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제도적인 보완들이 같이 좀 따라줘야만이 좀 공공시설 이용이 좀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공공시설 어떤 복합화된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운영 모델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시범 단지서라도 한번 좀 제도적으로 잘 도전해가지고 한번 성공적으로 좀 만들어 마련되면 SH가 또 어떤 단순히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상당히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송 교수님이 화면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그 컴퓨터 화면으로 접속하다가 이 화면은 켜놨는데 다시 열려고 그러니까 이미 응용 프로그램이 저 카메라를 저기 작동하고 있다고 안 돼가지고요. 제가 음성으로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다시 껐다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아가지고. 네. 우선은 아까 그 첫 번째 주제에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건데 까먹었던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소셜믹스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번 소셜 믹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에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하고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소셜 믹스라는 거를 그동안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대개의 경우는 단지 규모에서의 그 소셜 믹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아, 요 아파트는 뭐 33평 아파트, 이거는 48평 아파트, 이거는 뭐 20몇 평 이렇게 동이 좀 나눠지다 보니까 이건 이제 소셜 믹스가 별로 의미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 뭐냐면은 하나의 건물 동 안에 이 의무적으로 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형은 뭐 10%,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방 두 개짜리는 뭐 20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섞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아,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이제 그 이원철 단장이 말씀하실 때 보면 디자인을 혁신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아무리 유명하고 그 뛰어나고 잘하는 그 건축가분을 모신다 하더라도 이 현재 우리가 동마다 따로 돼 있는 구조 내에서는 사실 상당히 이제 제한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한 동의 그 건물 안에 평형대를 다양하게 섞게 하면 당연히 이 형태라든지 디자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뭐냐면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같이 이 모여 사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 사회적인 차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같이 모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연한 그 이 배타심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막상 같이 살아보면 다 좋은 이웃들이고 그게 무슨 뭐 작은 집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가난해서만 이런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 그 사회적인 뭐 교육이니 뭐 이런 인식 전환이니 이런 거를 위해서도 동 단위의 어떤 성능 부분들 같은 거를 소셜맥스 그 실천 그 차원으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주제로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좀 제안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주민 공동시설, 뭐 복지시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행여라도 그 모델로서 지금 이제 행복도시에서 건설되는 그 복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행복도시 복험이 여러 그 기능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다 모조리 섰고 그다음에 공간도 우리가 그동안에 알던 뭐 고용민족 비율 뭐 30% 뭐 이렇게 좀 작게 하고 뭐 어떤 이런 기준들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아까 오전에 이제 저 행복도시 복험에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춥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픈 스페이스가 내부에 너무 커가지고 난방이 거의 포기 상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민 그 복지 공동시설 이런 부분들은 건설도 그렇지만 운영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거를 그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일부는 뭐 수영장도 놓고 뭐 이런데 이제 실제 보면 우리가 임대주택 단지라든지 조금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필수적인 그런 요소 위주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 공간의 어떤 효율화 이런 부분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공공 뭐, 뭐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갖출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물론 아까 뭐 리모델링, 공공청사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신축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좀 여러 가지 신축 같은 경우는 부담도 많은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학교 시설을 복합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기 뭐 대전의 경우에 보면 이 유성구면은 그래도 시내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한 초등학교는 지금 전교생이 18명인데 그런데도 이거를 그 이렇게 학교를 저 뭐냐 이렇게 저 뭐냐 이렇게 문을 닫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교가 역사가 60여 년이 된 굉장히 큰 그 역사가 전통 있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발언들이 좀 세 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그 사실 보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렇게 협조만 잘 된다라고 하면 여러 그 공간을 사실 초등학교면 운동장도 굉장히 크게 있고 노는 교실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좀 이렇게 복합화를 통해서 어떤 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그 상가 얘기가 나왔는데, 보면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그 온라인으로 그 물건 사는 부분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아가기가 사실 힘든,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물론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익숙한 온라인 구매 패턴들이 되돌아가기는 사실 어려워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따라서 이제 상가가 그 이렇게 공실로 남는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텐데, 이 공간들을 좀 주민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사실 상가는 우리가 공공시설보다도 뭐 단지를 계획할 때 보면 가장 목이 좋은 데다가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일반 그 이 주민분들이 그 어떤 뭐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외출하는 그 동선들하고도 잘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고려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요 세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이경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이 생활용 SOC가 됐든 어떤 주민공동시설, 뭐 이름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공공적인 비주거시설이 사실은 앞에 문제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 단지를 깨갖고 이게 그 어떤 주거가 도시의 일부로 참여하는데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근하는데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순결주의라고 할까, 아니면 좀 이상적인 것에 좀 치우쳐서 공간을 마련해주면 사람들이 와서 막 활용을 하고 그게 될 거라는 그런 좀 막연한 기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발표하신 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걸 그 마련을 해줘도 그 구청에서 능력이 안 돼갖고 접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유지 관리 측면이나 기타 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상업시설을 잘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업시설이 지금의 어떤 계획들처럼 상가 있고 그 뒤로 물러나서 주거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 자체로 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주상복합의 형태로 하면 그 상가가 분명히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상가가 일단 공실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도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나와서 앞에 청소도 할 것이고 불도 밝힐 것이고 뭐 등등의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다 같이 정리를 해보자 보면 굉장히 좋고 많은 목표들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합쳐보면 그게 불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계획이나 어떤 도시구조는 이룰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것, 꼭 또는 해야만 하는 것, 또는 SH만이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이 어떤 사업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렇게 먹튀 같은 거잖아요. 분양을 해서 팔고 그게 완공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나가는 시행자들하고 어떤 차별점을 갖는다고 보면 그 점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그게 물론 SH가 여러 분야를 총괄하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특징은 그런 어떤 베이그한 아이디어들 혹은 상충되는 아이디어를 어떤 계획의 지침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핵심이고 무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지침의 어떤 흔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가령 서울형 도시 주거단지 에 대한 어떤 모델을 하나 잘 작성을 해서 그게 실제로 잘만 실현이 되면 일반 그 주차장을 잘 갖추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녹지도 있고 뭐 쓰리베이 고층 아파트 이런 것에 훨씬 버금가는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그 민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서울형 어떤 도시 주거 형태를 좀
이렇게 딱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원칙은 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없는 것. 민간이 분명히 이론적으로 혹은 해외 사례로 실현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꺼려지는 일들을 이 공공에서 나서서 해야 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도시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만이라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지금 그 포커스가 어떨 때는 막 친환경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녹지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뭐 또 역세권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주민 설문이나 수요 얘기하다가 막 그 이게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조건을 다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것도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렇게 집중하되 그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의 그 지침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그 앞으로 임대주택을 하든지 혹은 뭐 분양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규현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발표가 그 공공시설에 조금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 취소 가능성 측면에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발제 1에서도 그랬지만 그동안에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급하는 시점, 결국 준공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성 분석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운영 단계에서까지 확대했을 때 사업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H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주택을 공급을 하든 공공임대를 공급을 하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들이 이후에 유지 관리되는 영역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 보게 되면 사실은 오늘은 주제는 공공시설, SO시설 중심이었지만 사실은 서울시의 도시관리 차원에서의 접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은 도시관리 중에서도 하드웨어적인 관리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관리가 있을 텐데 하드웨어적인 관리 중에서도 공공시설 중심으로 좀 위탁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아까 일부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비용을 또 충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서울시도 그렇지만,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패러다임을 가지고, 여러 요소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좋은 시설이 들어가고, 좋은 서비스가 들어갔을 때, 반드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관리 단지 수도 통합하거나 많아야 될 것이고 오늘 제시하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내에서 그 지역 단위에서만 관리됐을 때 그 비용의 수준과 굉장히 광역적으로 했을 때 비용 수준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 다 좋지만 결국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유지하려면 결국은 수익과 비용의 구조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럴 때 SH가 그나마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코스트가 조금 더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운영의 효율성 측면보다는 저는 코스트 측면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확대해서 고민이 두 번째 발제 해수 내용들을 좀 큰 틀로 한번 옮겨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 시티 다 좋지만 그 공급 비용을 다 어떻게 회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공공이 공급할 경우에는 뭐 지자체 세금으로 일정 정도 보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전기차 충전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에서 아이템들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비용 지불 가능하냐 운영 가능하냐 이런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임대주택 할 때 사업성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하는 하게 되고 그때 재정 투입이 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영역까지 같이 좀 살이 붙여진다 그러면 오늘 제안하신 내용들에 훨씬 더 속도감 있게 현실성 있게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두 번째 이제 그 발제는 주로 SH공사 용어로는 이제 공간복지시설인데요. 공간복지시설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단지 내 활용이 돼야 된다. 그것이 또 지역 주민하고 지역 사회하고 연결됨으로써 이제 공공임대단지도 도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한 그 해결 방안으로서 사실 우리가 공공시설들이 지어놓고 나서 이게 활용이 안 되고 또 운영 관리 문제 때문에 또 나중에 사라지고 뭐 이런 문제를 상당히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SH공사에서 하는 이 생활복지시설은 지어지는 것보다 좀 더 그 관리 운영 쪽에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가 해서 좀 모범 사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두 주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혹시나 좀 빠졌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뭐 짧게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없으시면 일단 주제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토론자분 외에 이 지금 그 회의를 참석해 주시는 다른 분들의 그 질문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채팅 메시지로 이렇게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질문을 읽어서 여러분들 중에 답변을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임대 재정비 사업의 분양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직 사업 구도가 전부 다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셜 믹스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소득 계층과 연령층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분양 주택이 들어오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직까지는 저희가 노후 임대 단지들을 재건축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이거를 분양 수익을 통해서 저희가 정비 기존 주택 노후 재건축 비용을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도 이 단장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이 새 아파트로 이주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얘가 이제 이주주택, 이주 대책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기존 임대,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제 임대료 부과되는 그런 기준이 토지비하고 건축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아마 이분들이 신축단지로 이사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국토부라든가 현재 기존 임대주민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임대료 수준을 저희가 일단 보존해 주는 걸로 법 제도화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결말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지금 가장 첫 시범사업이 하계 5단지잖아요. 그 다음 단지는 혹시 계획된 단지가 있나요? 현재 하계 5단지 외에 이제 하계동에 이제 또 다른 저층 단지가 있습니다. 그 내진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적용이 안 된 이제 상계 마들이라는 단지하고 거기를 이제 좀 후속 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방화지구 쪽에 이제 저희 그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하계 5단지처럼 인접한 이제 그 공공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지는 이제 다른 기관 소속 부지인데 그 부지를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거를 이제 협의를 하려고 일단은 그쪽하고 초기 단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한 두세 개 단지 정도 현재 후속 단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주 수석연구원께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활 SOC가 도입되면 주민에게 어떤 게 좋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표현은 생활 SOC로 이렇게 폭넓게 표현되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복지 시설이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간하고 SH가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외에는 운영할 수 없달지 사실 그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후 시간이 공공시설 운영이 정말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공기업이 민간 주체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그 공공시설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공간복지시설로 채워주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여지가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청취자분들의 질문도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답변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세미나는 거의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토론해 주신 김대성 소장님, 송복석 교수님, 이경훈 교수님, 그리고 지규현 회장님, 또 발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이원철 단장님, 김승규 수석연구원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대한건축학회랑 SH공사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로 또 반드시 필요한 주제로 이렇게 좋은 세미나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다양한 담론과 깊이 있는 논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세미나 결과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재정비 사업에 다각도로 반영돼서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향상과 시민행복 증진에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